예. 안녕하세요. 27, 26, 20살. 예쁜 세 딸을 키우고 있는 50대 엄마입니다. 어우, 딸들이 또 예쁘대요. 예. 저는 매일 밤 집에 들어가는 게 아주 끔찍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큰 딸이, 으아! 둘째 딸이, 캬!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네 머리털 다 뽑아놓기 전까진 못 놔! 놔! 놓으라고, 놓으라고! 네, 눈앞에 펼쳐지는 건 다 큰 두 딸의 살벌한 육탄전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첫째, 둘째 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싸울 때마다 리모컨도 날아다니고 족발도 날아다니고 새벽까지 서로 때리고 그러고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통에 이웃에서는요. 아, 좀 조용히 좀 살자고요. 아, 새벽마다 이게 뭔 짓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젠 사과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7년 전에 우리 애들 아빠를 교통사고로 갑자기 보내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혼자 딸 셋 거느리며 살고 있는데요. 이 꼴을 계속 봐야 하는 걸까요? 왼수 같은 우리 두 딸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왜 이렇게 싸워? 저희가 집이 딸 셋이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자매가 연년생이에요, 심지어. 언니, 저, 제 여동생 이렇게 세 명이 정말 많이 싸우고 그냥 뭐 날아다니고 주먹질하고. 은영 씨가요? 네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언니도 결혼했고 제 동생도 결혼했고 저만 이렇게. 아, 그걸 왜 물어? 신동엽 씨. 그래서. 사과하세요. 두 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한번 모셔볼게요. 네, 어머니 나와주시죠. 아니 진짜 그 육탄전을 하면서 싸워요? 애들이 지금 27, 26 연년생이거든요. 네, 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당 탕탕 거리는데 뭐 자기는 먹던 상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이고. 뭐 리모컨 족발까지 흥미심 다 날아다니고 머리끄댕 막 잡고 서로 뒹굴고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뭔 일인가 싶어서 올라왔다가 싸움 말려주고 가고. 아래층에서 말려줘요? 뭐 너무 심각하게 저 집은 싸운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여기까지 그렇지. 무슨 일 난 줄 알고. 그럼. 뭘로 싸워요? 뭘로? 둘째는 잠을 조금 자야 되고 조금 예민해요. 근데 이제 꼭 새벽에 큰딸이 늦게까지 TV를 본다거나 그럼 TV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그러면 언니 TV 좀 꺼줘 그러면 됐어 꺼져 들어가 자 이런 거거든요. 아이고. 이런 거거든요. 아이고. 그런 라임인데 꺼줘 근데 꺼져. 둘째가 화가 나니까 리모컨을 다시 집어가지고 TV를 꺼요. 그럼 큰딸은 다시 또 TV를 켜요. 아이고. 그러면 네 키고 켜다 하면서 다시 또 몸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딸들이 싸울 때마다 속상하시죠. 너무 속상해서 내가 왜 저런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뭐지? 나는 진짜 너무 막 여기 막 가슴이 너무 막 폭발차 올리니까 막 눈물만 나가지고 한참을 울어요. 그냥. 아유, 그럼요. 자식끼리 싸우는 거 보면은 이게 속이 뒤집어지고 안 돼. 이제 그런 걸 봤으면 또 셋째 따님은 어디 다른 데서 뭐 혹은 집에서 다른 데 싸우냐고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 좀 아차시긴 한데요. 어쨌든 그 스트레스를 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셋째는 이제 언니들이 싸우는 걸 이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말은 못 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사고도 좀 치고. 그렇지, 그래요.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면 나도 모르게 싸움의 기술을 연습하게 되잖아. 이 사연이나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도 속 많이 썩으신 것 같은데 외모는 되게 예쁘세요, 어머니. 누가 보면 큰딸처럼. 누가 보면 큰딸처럼. 네. 엄마한테 네, 많이들 그래요. 돌아다니면은 엄마지? 엄마지 안 그래요. 언니지 동생이지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앞에 세 따님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앞에 계시잖아요. 너무 이쁘다. 너무. 너무 예뻐. 예쁘는데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육탄전 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 딸들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화면에 나오는 거 보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머리숱이 많으셨어.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장난하실 줄 알았는데. 머리 깎으면
빠졌어. 머리 깎으면 진짜 엄청 많이 빠져있어. 저기 우리 큰딸 뒤 살짝만 돌아줘봐요. 뒤는 다 빠져있나 한번 볼게. 죽었어! 야! 뒤 살짝만 돌아줘봐요. 뒤에도 많아. 많은데. 진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해요? 저는 동생이랑 별로 말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건드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둘째랑 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성격이 안 맞아. 네, 동생은 뭔가 싸우자고 일부러 그러는 느낌이 들어서 본인 생각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동생을 무시하게 되고 그냥 꺼져. 진짜 그게 진짜 그냥 싸우고 싶지가 않아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생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싸우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뭐라 해. 네. 아, 잠깐 쳐다봤다 또 수동하시네요. 또 아니, 그런 게 있네. 근데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동생이라도 네. 그럼요. 꺼져 그러면은 상황을 끝내고 싶어요. 아, 그래 일부러 상처받으라고? 네. 그냥 그렇게 상처를 받고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을 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까지 공시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새벽 3, 4시까지 계속 TV를 틀어놓고 거기에다 술까지 마시니까 제가 제 방에 방음벽이랑 그리고 귀마개를 지금 끼고 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누가 들어도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 방음이 조금 안 돼서 동생이 또 그 상황에 저한테 나와가지고 뭔가 가르치는 듯한 얘기를 또 하고 호칭을 약간 좀 싸울 때도 언니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뭐라 그래? 야, 뭐 이거는 싸울 때만 그러는 거고요. 언니가 이제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싸울 때 때렸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머리끄댕이를 잡혔으니까 이제 그거를 방어하려고 한 거고 발로 차였으니까 그냥 차인 거고 그런 건데 그리고 맨날 제 옷도 그냥 맘대로 빌려가 놓고서 다시 돌려줄 때 더럽게 돌려주고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언니는 이제 그거를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언니 다워야 언니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언니 다워야 언니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거 진짜 자매들끼리 많이 싸우는 나 역시 확실히 경험자라서 그렇죠. 네. 동생이 되게 약간 예민하다 해야 되나 소심하다 해야 되나 김치국물 이런 거 조금 물쳐놓으면은 김치국물 이런 거 조금 물쳐놓으면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아우 더럽다. 김치국물이 잘 안 지워지거든요. 너무 센데요. 네. 전 김치국물이면 귀가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성격도 있긴 하고.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미안하단 말을 왜 안 하냐고. 한 번은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언니가 제 방문을 잠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리공까지 불러서 열쇠를 땄어요. 방문을 땄는데 언니가 이제 알고 보니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열쇠를.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 제가 잠근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왜 몰랐어요? 본인이 했는데? 술이 좀 챘나요? 아니면 뭐? 네. 네, 술이 약간 찼어요. 그렇죠. 그래도 술이군요.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거는 스무 살 때 호프집 알바를 4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알바를 언니가 추천해준 알바였어요. 근데 언니가 화가 난다고 해서 저한테 너는 술집에서 술 판다고 저한테 더럽다고 했어요. 언니가 소개시켜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1년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언니가 알바 소개해줬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들어도 그건 너무... 근데 그거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일해봐라 경험상 아 말은 추천은 네, 그런 거 했었고 어쨌든 1년 동안 말을 쭉 동생이 안 시키면은 그때 좀 많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1년 동안 말 안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동생이 약간 저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말 안 하고 그냥 남처럼 지내면 싸울 일도 없고 이러니까 저도 너무 편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쭉 가고 그냥 서로 평생 말 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괜찮아.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 1년을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둘은 편했지만 저는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고 둘이 서로 투명 뭐 인간 취급하니까 그것도 저는 좀 힘들었고 그러면 어머니 둘 다 성인이니까 27, 26이잖아요 네. 예, 좀 독립을 좀 시켜보는 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너무 싸우니까 네, 안 그래도 큰딸이 한 4년 전에 2, 3년 정도는 밖에 나가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가 있을 때는 괜찮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싸워요. 둘째가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고 지금 적금 들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자매들끼리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지 서로 흩어져서 막 독립하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그냥 저의 바람이 독립이에요? 아니요. 결혼했을 때 딸을 진짜 많이 낳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오자매 중에 셋째였는데 이모네 집에 놀러 가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이모들끼리 있으면 이모들끼리 깔깔깔깔고 그리고 맞아. 이종 사촌들하고 막 이렇게 맞아. 재밌게 놀다가 지금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지만 그래서 딸을 많이 낳으면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세 딸이 있는데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러면 엄마는 아, 그럼요. 지옥이에요, 지옥. 속이 다 진짜 엄마도 이런데 또 셋째는 오죽하겠어요. 엄청 강인하게 그러니까요. 예. 제가 눈치를 보겠다. 싸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래.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네, 그래서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크고 나서는 이제 다 큰 어른들이 별것도 아닌데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말려야 되는데 웃기니까 언니한테 그럴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이제 싸울 만한 그 빌미를 만드시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가지고. 아, 상황에 따라. 그래, 그래. 아주 현명한 대답이에요. 잘한다. 해봤어. 그 머리깽이를 잡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 자매들은 그냥 이렇게 잡아. 근데 남하고 싸울 때는 독한 애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어 잡아. 이거 있어. 근데 나는 그 형태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요. 알았어.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건 머리 표피 벗겨져. 진짜 여러분들 아직 싸워봤잖아. 한번 이거는 진짜 자매끼리는 못하는 거거든. 언제 때부터 둘이 치열하게 싸우게 된 거예요? 7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게 말이야. 그때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요. 언니가 맨날 직설적으로 많이 말을 해가지고 언니가 맨날 직설적으로 많이 말을 해가지고 너는 너무 고지식하다. 넌 너무 답답하다. 너랑 말이 안 통한다. 넌 눈치가 없고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언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첫째가 생각할 땐 언제부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부터 같은데 딱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대출금도 이제 그렇고 생활비도 너무 열악해져서 또 어머니는 둘 다 대학교 보내긴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은미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게 됐고 하루에 진짜 한 시간, 두 시간 막 이렇게 자면서 그 반면에 동생은 이제 너무 즐겁게 대학교도 다니고 정말 집에 하나도 힘든 게 없는 것처럼 어머니는 맨날 울고 계신데 지금까지도 통신비도 이제 어머니가 다 내주시고 저는 이런 게 조금 얄미웠다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멀어지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대학교를 그러면 지금 중간에 그만두신 거예요? 네, 그냥 1학기만 하고 자퇴했어요. 무슨 과?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뒤에 어머니 어때요? 아, 지금 가까스로 포기했는데 다시 경찰을 지금 물어보고 싶으면 되게 많을 거야. 이거 앞에 딸한테, 그죠? 사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도박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 도박으로 인해서 1억 넘게 빚이 있고. 네? 1억, 1억이요? 네, 큰딸한테 도저히 학교 다니라고 말 못하겠고 그래서 그만두고 네가 돈을 벌어서 둘째를 가르치고 하자. 아이고, 그 말을 했어요, 첫째한테? 네, 그 또 돈 벌어서 생활비로 1년 내내 저한테 준 거 있고 아이고. 최근에는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야, 어머머머머. 그래서 애들을 아무도 주지 말고 엄마 위주로 쓰라고 위주로 쓰지 말고 그러면 둘째 동생 입장에서 희생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거슬리고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아, 위집 딸들 버릴 게 없네. 아유. 근데 언니는 언니도 뭔가 노력했으면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한테서 넘어서 엄마한테까지 막말을 하니까 그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더 막아주는 것도 있어요. 콜라를 되게 막 좋아해요. 막 조금만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집에 천만 원 줄 만든지 말을 그렇게 하지 말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그냥 말을 막말을 한다기보다는 끊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게 하지마 말하지 마. 그냥. 엄마 말도 듣기 싫고 동생 말도 듣기 싫어요? 네. 왜요? 왜 그럴까? 동생으로 다치고 엄마는 왜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둘째를 많이 이렇게 좀 편애했다 해야 되나? 뭘 잘못해도 저한테만 다 잘못을 했다고 하고 진짜 엄청 어렸을 때, 한 6살 때쯤 아헌비를 챙겨주셨는데 동생이 그날따라 자기가 들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동생 뭐야 들고 가라고 해! 이렇게 해서 들고 갔는데 가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 추웠는데 동생을 일단 집으로 보내놓고 제가 진짜 한 2시간 정도? 찾아봤어? 찾고 막 이랬는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 언니를? 막 맞고 근데 둘째는 밥 먹고 있고 어머 네 둘째가 그게, 잃어버렸잖아 네 둘째가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게 기억력 좋은 동생이 이걸 생각하지 못할 리가 없어 근데 너무 어리잖아 5살 때 기억나요? 네 나요? 안다니까 얘기해봐 이제 자, 볼게요. 언니, 그거 되게 부럽다. 나도 맨날 그 중요한 거 한번 가지고 가고 싶어. 야, 그걸 정국이 그 대사까지 다 기억을 이런 식으로 해서. 5살 때를? 그걸 제가 가지고 가서 잃어버린 건 맞아요. 근데 언니가 2시간 찾은 건 아니고 그냥 저랑 같이 들어갔는데 밥 먹진 않고 밖에서 계속 덜덜 떨면서 언니 기다렸어요. 기억이 다르네요. 기억이 달라. 엄마의 기억. 엄마. 엄마는 진짜 열받았어. 엄마는 진짜 잘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그냥 삶이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근데 대충 기억은 나는데 둘째는 솔직히 제 성격 닮아가지고 조금 이뻤고요. 근데 큰딸은 저를 닮아서 예뻤대잖아요. 네. 근데 큰딸은 아빠 성격을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무조건 미운 거예요. 저 친구 무슨 잘못이에요? 큰딸이 그렇게 느낄 수 있네. 그러니까 둘째 딸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라서 상장을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네. 그러면 큰애가 그게 부러운 건지 다 찢어버리고 막 구겨버리고 부러운 거지. 그리고 나중에 숨겨놓고 막 이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동생이 상장 받아오는 거 저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그 상장을 앞에 놓고 비교를 하는구나. 비교를 하세요. 야, 이거 봐. 이렇게 해요. 엄마. 어떻게 비교했어요, 엄마가? 이거 봐. 안 보여? 너는 뭐 해? 첫째잖아. 그러면 동생이 상 타고 나는 혼나는 날이네. 네. 우리 셋째가 정확하겠다. 네, 진짜 제삼자.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줘. 둘째 언니만 더 좋아한다. 아, 맞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저기, 셋째는 누구 닮았대요, 엄마가? 저는 반반이라고. 저렇게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랑 사이가 멀어지게 되기까지 어머님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신 그래, 것 같은데요? 그래, 원인적으로 하셨어. 네, 미안해요, 많이. 첫째한테 그냥 속상한 거는요. 매일 밤 술을 피처병 두세 개는 먹어야 잠을 자요. 술을 좋아하는구나. 네, 어느 날은 술을 먹다가 휴지에다가 그 이렇게 목에서 넘어오는 그 네, 피가 완전 생피가 그러면 더 속상한 거는 나 그냥 이 좋아하는 술 이 정도 많이 먹고 갈라니까 엄마 생명보험 들어놓으라고 세게 하네 말을 좀 그냥 괜히 그렇지도 않으면서 술 먹을 때가 훨씬 심해요 훨씬 심하죠 네. 그럼 둘째 동생이 볼 때는 언니가 술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좀 그 편차가 커요? 술 안 먹었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술을 마시니까 밤마다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원인이라고 이렇게 두 솔직히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진짜 조용히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이제 그냥 마시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큰딸의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걸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운동도 하고 걸어댕기는 그런 것도 잘하고 걸어댕기는 건 다 걸어댕기죠. 너무 술이 취해서 열쇠를 내가 닫았나 안 닫았나도 기억 못한다고 했잖아. 네. 내가 난 내 새끼가 그러고 있으면 어떤 엄마가 좋을까, 그죠?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계속 먹고 싶어요? 네,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만약에 본인이 되게 아프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야, 설마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구나. 다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면 몰라. 왜 가족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눈물에서 느끼잖아요. 언니가 엄청 집안에서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엄청 고독했던 것 같아. 집에서 혼자인 것 같고 그냥. 언니는 내가 여기서 잘못돼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으면서 우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둘째 딸? 아니요. 언니가 잘못된다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언니는 저를 안 좋아하니까 저를 싫어하고? 엄마가 저를 편애하듯이 언니는 동생을 편애하고 그러니까 동생이랑 둘이 맨날 같이 밥 먹고 제가 언니한테 언니 나는 밥 네가 무슨 애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도 솔직히 언니가 제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언니 둘째 동생 안 사랑해요? 그렇게 어색해. 그러니까 사과해. 그 집은 사과해. 너무 서운해하니까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둘은 좀 놔두고. 우리 큰딸 준비됐어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 내가 아파도. 엄마랑 이제 동생이랑 같이 있다가 싸우다 보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만 집에서 사라지면 돼. 어? 동생도 같이? 언니만 나가면 돼. 언니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이 집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 그래서. 나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첫째 딸은 어떤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좀 감싸주는 가족? 너 잘못 아니라고. 네 잘못 아니야. 많이 힘들었지, 네 잘못 아니야. 그 얘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동생한테 듣고 싶은 말은? 둘째한테 듣고 싶은 말은? 언니, 내 잘못이야. 언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언니. 무슨 얘기지? 조곤조곤 따지지 않고 나중에 얘기할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동생이랑 좀 어디 같이 나가서 영화도 같이 보고 쇼핑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네. 그죠? 아, 동생이 어디서 맞고 오면 가만히 안 있겠지. 아, 그럼요. 대화다운 대화 최근에 해본 적이 없죠, 거의? 네. 정말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정말 미안했다 하는 거 있으면 먼저 말해봐. 언니 좀 바라봐. 이렇게 이뻐갖고 둘 다 그냥. 너무 어색하지. 알바 하라 그래놓고 추천해줘놓고 이상한 말 해서 미안해. 아, 왜 그랬지? 미안해. 용기 냈어. 용기 냈어. 용기 냈어. 아우, 이쁘다. 평소에 말이 너무 세게 해서 미안해. 말해. 저 근데 진짜 언니한테 사과받고 싶은 거. 사과받고 싶은 거. 어, 있어, 얘기해. 너도 참. 얘기해. 야, 너도 성격 세다. 네, 둘째 성격 충분히. 아니, 우리 둘째 아직 머리숱이 많이 남았구나. 아니. 얘기해요. 서운한 거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 떨어졌을 때 언니가 나한테 너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는데
그거 맞아. 그거 떨어져서 어떡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엄마가 실망이 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진짜 그게 너무너무 상처였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사과받고 싶어. 제가 그랬구나. 제가 그랬구나. 네. 이런 식의 대화 재밌다. 아, 우리 첫째 이쁜애는 잘나.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그래. 그랬던 건 아닐 거야. 그래. 진짜 아닐 그 거야. 상황에 뭔가 내가 힘들었던 게 있을 거야. 그래. 그건 정말 미안해. 그건 정말 미안해. 오. 아유. 그러면 동생도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지. 언니 일 끝나고 힘들었는데 자꾸 언니한테 가서 말해서 미안해. 배려했어야 되는데 나도 너무 그때 화가 났던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자, 알겠습니다. 우리 두 딸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용기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 큰딸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가 학교 다니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내 힘에 붙여서 그만두는 거하고 가족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나는 그때부터 우리 큰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했을 것 같아요. 한 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대잖아. 그럼 친구가 있겠어? 뭐 있겠어? 취미가 있겠어? 뭐 있겠어? 그냥 언니 고마워. 아니, 우리 딸 때문에 살지. 이런 한마디면 저 사람 정말 가족으로 해서 다 던질 사람이야. 요즘 맞아. 응. 그것만으로도 우리 큰딸은 박수 받아야 될 것 같아. 자, 끝으로 딸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그냥 술 좀 줄여보겠다고. 대답만이라도. 딸 걱정뿐이야, 지금. 관심 많이 가져주고 많이 사랑해줄게. 많이 많이 미안해. 많이 많이 미안해. 엄마, 나는 우리 가족밖에 없어. 너무 못 받치니까. 줄여볼게. 사랑해. 우리 박기류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 다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엄청난 이해와 사랑으로 더 돈독해질 시너지가 거예요. 오지 않을까요? 큰 장녀의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삶의 무게가 너무 컸던 것 같고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몇 표나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자, 반면 전마다 많이 누르셨네요. 자, 200명 중에 100표. 자, 넘어갔죠? 170.